한국어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쉬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지나갈 건데요. 비수라는 의미의 비자입니다. 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정조를 이제 중시하던 시절의 여인들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라기보다는 이제 뭐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짧은 단도죠. 그러니까 단도를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처하거나 하면은 자살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칼을 들고 다녔는데요. 그런 단도를 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지만 아주 치명적인 칼이죠. 이 비자, 비수, 비에 해당하는 부수를 가진 대표적인 한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쪽이라는 의미의 북, 그리고 뭐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글자는 이 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녘 또는 북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5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삐침으로 올라갑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이거를 이렇게 삐쳐 올리고 밑으로 내려 그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북자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다른 말들과 워낙 결합이 잘 되는 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 한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북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북쪽의 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 북녘이라는 말이 실제는 북쪽과 거의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요 북쪽은 상대적으로 월드 즉 방향 쪽을 더 중시한 그런 말인데 반해서 북녘이라고 하는 건 region, 그 북쪽 영역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말로 쓴다. 북향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북향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임금을 향하여 절을 한다든지 할 때, 임금은 북쪽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또한, 이제 유교 문화라는 것이 조상에 대한 제례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조상에 대한 제례를 할 때, 돌아가신 조상은 북쪽에 계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향이 유교의 의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북향을 하지 못할 때는 동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북구라고 할때이 구는 유럽, 구라파의 약자죠. 유럽이라는 의미고요. 북구라고 하면 북유럽을 얘기한다. 북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북쪽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한의 북쪽 끝은 경기도 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철원을 거쳐서 강원도
고성에까지 이르는 155마일의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반도의 북단이라고 하면 압록강에서부터 중강진을 거쳐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강변 북로라고 하는 요 북로는 북쪽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강변 북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의 남로는 우리가 올림픽대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변의 북로는 강변 북로라고 이름을 붙여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람, 오토바이와 같은 3륜차 이하는 들어가지 못하죠.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성을 이렇게 싼다고 하면 북쪽에 대문이 있고 남쪽에 대문이 있고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대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동북 소문이 있죠. 그리고 남동 소문, 남서 소문, 북서 소문이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8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청 옛날 그 마크를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8개가 돼 있죠. 요 8개의 문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옛날 시청 마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덟 요 뾰족뾰족한 게 8개로 돼 있죠. 통상 이제 북문은 우리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또한 지자가 인의의 지신 할때 지자가 들어가는 문으로 주로 북문의 이름을 붙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건 북쪽 방향이라는 의미와 요 북쪽 방향이라는 의미를 띈 것이 주로 북쪽이라는 우리나라 순수 이쪽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북쪽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주로 북역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죠. 한글, 순수 한국말 역으로는. 그래서 북방, 그러면은 그 한반도에서 북방은 만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북에 있는 별입니다. 별 자리가 아니고 별이죠. 별 하나. 그래서 진북에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를 않는다. 지구가 자전을 해도 북극성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부에서는 북극성을 못 보죠. 그러나 북반부에서는 길을 찾는데 북극성을 이용을 했죠. 북극성이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북대서양이라고 할때 대서양의 북부를 얘기하는 거죠. 북태평양 그러면 태평양의 북부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록 자가 되겠습니다. 푸르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총 16개에 해당하는 글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쇄체는 이렇게 쓰지만, 필기체는 이걸 이어서 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 획수 계산을 할 때, 조심하셔야죠. 여기 삐치지 않고 마무리가 되고요. 쭉 그어준 다음에 이게 물수처럼 쓰는데 여기 삐쳐 올리고 물수처럼 쓰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녹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녹자는 푸르다라는 의미의 그린이라는 색깔을 나타내지만 또 하나는 짙은 숲, 깊은 숲을 이
이 녹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가 울창한 그러한 숲을 녹이라는 의미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녹색 그러면 그린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블루를 나타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을 그린으로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녹은 완전히 그린만 나타낸다. 녹음, 그러면 아주 울창한 숲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가로수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지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녹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림자, 나무 그림자라는 의미로 여름에 나무 그림자 때문에 시원해지죠. 그런 의미로 쓸때 녹음이라는 말을 쓸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녹차는 우리나라의 전통 탑니다. 그래서 그 녹차 잎을 따서 그거를 이제 가마솥에 불을 지핀 다음에 습기를 제거하는 일을 하죠. 이걸 우리가 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차는 덮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발효차와는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중국의 발효차는 발효가 되면서 실제 그 항균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예를 들어서 몇년 지나도 품질은 떨어질지언정 그 차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녹차와 같이 덮금차는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차의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덮지 않는 한은 녹차는 1년 이상이 지난 것은 현실적으로 차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식물, 나무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 또는 풀과 녹은 같은 색깔이다. 이건 녹색은 물감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초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식물과 녹색은 같은 색깔이다라는 의미로 그게 그거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그룹이다. 그래서 초록 동색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말 자체는 초록 동색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실제 한국 사이에서 쓸 때는 안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패거리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난 녹색 잎사귀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봄에 새싹이 돋아났을 때그 새싹을 우리가 실록이라고 얘기를 한다.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 가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수화물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통상 우리가 명사로 녹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녹말 가루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 녹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탄수화물이에요. 다당류의 그 수천 수만 개의 포도당이 엮어져서 만들어진 다당류를 녹말이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녹말 주세요라고 하면 녹말 가루를 달라는 얘기예요. 녹슬다라고 하면 산화됐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쇠붙이 우리가 스테인리스 그러면은 스테인하지 않는 쇠란 뜻이죠. 녹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 금속 비철금속 말고 철금속은 모두 녹이 슬죠. 산소와 만나면 엽록소는 식물의 잎사귀 중에서 푸른색이 나타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햇빛을 만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엽록소가
필수적으로 쓰이죠.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푸른 나무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잎사귀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무가 죽을 때까지 그 잎사귀가 계속 푸르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이 말 자체는 그런 의미예요. 항상 푸르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잎사귀가 2년의 생명을 갖기 때문에, 수명을 2년을 갖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은 1년 이하죠. 그러나 이 상록수는 2년, 통상 2년을 내 수명을 갖기 때문에 경련으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죠. 녹두라고 하는 것은 녹색 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 녹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녹두를 계피낸다고 해서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내면 인절미라든지 또는 뭐 송편속이라든지 이런 고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동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지만 녹두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글씨입니다. 이 무자에 대한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는 말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삐쳐 올려주고, 여기가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삐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빗겨놓고 점을, 마지막으로 점을 찍습니다. 해서 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어주면 성곽 할 때의 성자가 됩니다. 또는 성곽이 아니고 이루다 할 때의, 이루다 할 때의 성자가 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도를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해서 6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온 해를 이렇게 해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날을 회갑, 즉 갑자을축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회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도 2023년은 개묘년이죠. 요 개는 검다라는 뜻이고 요 묘는 토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토끼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갑자, 갑축은 건너뛰고 갑인, 갑묘 건너뛰고 갑진, 이렇게 해서 갑술까지 가는 거예요. 갑해는 건너뛰죠. 해서 여섯 개가 만나죠. 이렇게 갑이. 그 다음에 을이 다시 을축, 을묘, 을오에서 을해,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만나고, 병은 다시 자로 병자, 병인 해서 병술 이렇게 만나고, 정은 정축, 정묘, 정사 이렇게 해서 정해까지 만나고, 무는 다시 무자, 무인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술로 만나고, 개는 다시 개축, 개묘, 개사, 개해 이렇게 만나는 거죠. 해서 원래 이게 한 번씩 다 만나면 120이 되는 거죠. 이게 10개국이 12개니까. 그런데 건너뛰어서 만나기 때문에 60개가 되는 거죠. 해서 60개로 해의 이름을 주게 되고요. 그 해의 이름의 끝자리가 자면 쥐띠, 축이면 소띠, 인이면 호랑이띠, 묘면 토끼띠, 진이면 용띠, 사면 뱀띠, 오면 말띠, 미면
양띠 신이면 잿나비, 잿나비는 원숭이를 얘기하는 거죠. 유우면은 닭띠, 술이면 개띠, 해면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묘년, 묘니까 토끼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한국어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 무자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선 쓰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이 간선도로 할때의 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큰 흐름을 얘기하고, 이 지지는 이 가지지자거든요. 땅에서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선도로 그러면은 큰 도로를 얘기하고, 지선도로 그러면은 큰 도로에 붙어 있는 작은 도로를 얘기하고, 이면도로 그러면은 이제 거주 지역 내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과 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 한국어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와 정확한 그 기원, 뜻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 있거나 또는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